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설 연휴가 오미크론 대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찾아내고 관리하고 또 병상을 마련하느라 명절 연휴는 생각도 못한 채 쉴 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의료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전시청 선별진료소. PCR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입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 검사 수요도 폭증해 의료진들은 설 연휴도 잊은 채 방역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설 연휴에도 하루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확진자를 최대한 찾아낼 계획입니다. 증상이나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도 최근 크게 증가해 집에서 치료를 받는 확진자를 살피는 의료인력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아침에 약 복용하셨죠? 지금은 좀 상태 좀 어떠세요? 이 병원에선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당직 체계를 운영해 하루 두 번씩 전화로 발열과 의상 증세를 관찰하고 원격 진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체온이랑 산소 포화도 본인의 증상 같은 거를 입력해 주시면 오후 오전 8시, 오후 4시 두 번 저희가 모니터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수요도 계속 커지면서 최근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설 연휴에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곳곳에 음압기가 설치되고 산소호흡기도 병실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 연휴 기간 속도를 올려 349개 병상 조성을 마무리하고 설 연휴 직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거점 전담 병원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민년 설 명절에도 의료 대응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충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537명으로 지난 24일 처음으로 300명대가 나온 이후 25일엔 417명, 26일은 439명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설 이후 도내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은 37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4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세종은 59명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60세 이상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PCR 검사를 시행하는 새로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가동되면서 서구보건소 관저지소 등의 진단키트가 전달됐습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버스 터미널과 주요 역은 귀성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대전 복합 터미널에는 일찌감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역도 선물 세트 등을 든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일부 열차는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설 특별 수송 열차 예매율은 84%로 상행선이 76.7%, 하행선은 91.3%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자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명절인 만큼 상황이 궁금합니다. 네, 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고속도로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 캐스터 전해주시죠. 내일부터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비대면 명절 연휴를 택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향에 직접 발걸음하는 분들도 계시죠. 내일 귀성정체는 오전 5시와 6시 사이에 시작이 되겠고 고속도로의 교통량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정오 무렵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대는 피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충청권에 앞서 정체가 길었는데 저녁 8시 무렵이 되니 정체가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쪽으로는
이제 연무와 논산 분기점 사이 6km 구간 안에 부분적으로만 서행하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경기권에서 충청권 진입이 아주 수월합니다. 서울요금소부터 대전까지는 1시간 45분이면 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충청권 상황 많이 좋아져서 전 구간 소통 상태 아주 좋습니다. 남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가는 길 휴게소에 마련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한 아파트에선 입주가 시작됐지만 예정됐던 학교는 착공조차 못하면서 인근 폐교 부지에 임시 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벽체와 창호 등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방식이 대전 최초로 적용됐는데 학부모들은 이제 입학까지 한 달가량 남았는데 안전에 우려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통유리창이 설치된 초등학교 교실. 성인 남성이 힘을 주자 유리창이 크게 흔들립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용으로 쓰일 완강기는 조금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초 지난해 9월 개교할 예정이던 대전 복용초등학교가 도안 2-2 도시개발 사업 소송으로 개교가 불투명해지면서 2km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임시 모듈러 학교입니다. 한 달을 뒤 이곳에 초등학교 450여 명이 입학할 예정인데 최근 학교를 둘러본 학부모들이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통창 부분 안 깨진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깨질 경우에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건물 지하에 마련된 식당에는 자동 스프링클러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학교를 이쁘게 꾸며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청은 이 같은 우려에 해당 모듈러 교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안전사고 등 문제가 없었다며 학부모들이 지적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시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하지만 교육청의 해명은 뒤늦은 대응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아파트 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임시학교 사용으로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계약을 앞두고도 뒷북 행정이란 겁니다. 시와 교육청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임시교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이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명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복용초 준공지원으로 언제까지 이곳 임시학교에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세종으로 떠난 중기부를 대신해 대전으로 오는 기상청 등 공공기관 이전이 3-4년 이내에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정책부서를 우선 이전하기 위해 정부 대전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며 나머지 부서는 청사 내 2026년 6월까지 기상센터를 건립해 이전키로 했습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올해 말까지 동구 지역에 직원 40% 이상을 옮기고 2025년 이후 대전 역세권에 완전 이전하며 임업산업진흥원도 올해 연말까지 유성구에 임업기술실 용화센터를 건립해 일부를 우선 옮기고 2025년까지 청사를 마련해 완전 이전합니다. 특허전략개발원은 오는 9월 정책부서를 우선 이전하고 2026년 이후 대전 역세권 개발지구에 입주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 구급대원 전문 교육 훈련 시설인 구급교육센터가 대전 동구 가양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이 시설에 총사업비 10억 5천만 원이 들어갔으며 건축면적 778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전문 외상처치 등 시뮬레이션 교육장 3곳과 가정집과 카페 등 재현시설 8곳, 전문 강의실 1곳 등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내년 서해안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이 서해선 당진 합덕역과 장항선 아산 신창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서북부의 천안과 아산, 당진을 순환하는 철도망이 만들어지고 수도권 남부와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충남도는 기존에 계획된 철도망과 상충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고 중복 투자 우려 등 과제도 많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이르면 내년 말 개통되는 서해안선은 충남 홍성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까지 4조 9천여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90km 규모로 건설 중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서해선과 경북 고속철도 연결 사업까지 확정되면 충남 서해 지역에도 KTX가 운행되고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에서 45분으로 크게 단축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선 핵심역인 당진 합덕역과 장항선인 아산 신창역을 연결하자는 논의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아산 신창역에서 당진 합덕역까지 13km를 전철 라인으로 연결해 수도권 남부와 천안 아산 당진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나아가 당진 성문산업단지 인입철도와 내포철도까지 연결해 충남 광역철도망을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아산과 당진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각각 18.23%와 11.23%나 늘었고 자동차와 철강산업 중심인 두 도시의 지역 총 생산액이 충남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중입니다. 철도를 통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 편의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수도권 전철이 당진까지 연결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경부축 중심의 국토균형 발전의 축을 동서축까지 확장을 해서 충청권이 이른바 메가시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광역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의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와 노선이 일부 겹치는 데다 예산과 홍성이 소외되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도에서는 현재 3개 시도와 12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건의해서 이번 중부권 횡단 철도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 이후에 추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낙후됐던 충남의 철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서해선과 장항선 연결 사업이 제한됐지만 중복 투자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제9회 대전광역시 아이스하키 협회장배 전국대회가 대전시 서구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실내 빙상장에서 개막돼 오늘부터 4일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구분해 서울과 인천, 대구, 창원, 아산, 부산, 포항 등을 포함하는 200여 명이 출전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수학여행에 동행하면서 여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와 성희롱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대전지역 학교법인 이사장 8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에 동행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한 여학생을 개별 면담한다며 옆자리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10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점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천안시 풍세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안에서 미니버스와 1톤 화물차, 승용차 석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0대 남성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다른 차량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백화점 등 다중이용 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 구조부 손상과 균열, 소방 안전장치와 가스 설비 장치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적된 74건 중 조치 완료된 73건과 시정 조치 중인 한 건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점검해 시행 중인 한 건에 대한 조기 완료를 독려했으며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적 안전관리에 대한 행정 지도도 병행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서울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면허증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또 두 곳의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신청 시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당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시민단체들이 선정한 대한민국 의정평판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사회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사이트와 언론 보도, 국가 포털 사이트 통계 등을 심사평가해 최종 20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했으며 어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정책 능력과 국회 출석률이나 법안 투표율에서 100%를 기록해 성실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았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2022년 이민년을 맞아 올해 첫 번째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호랑이와 관련된 유물을 선정해 오는 3월 30일까지 전시키로 했습니다.